다시 만난 흥의 커플 하지원 임창정 씨가 이번엔 또 어떤 기적 같은 흥행 기록을 세울지 기대됩니다. 영화 1번가의 기적 제작 보고 현장 두 배우 만나보시죠. 2007년 새해에도 스크린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2번가의 기적 네 주인공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제가 뭐 사랑과 야망하기 전에 연기나 제대로 할 줄 아는 물건이었습니까? 사랑과 야망 만세! 감사합니다. 이혼 하지원 씨는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큰 상을 수상했죠. 제가 이 상을 받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요.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신 걸 제가 대신 받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연기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왜냐면 하지원 씨가 이렇게 화면에 비치더라고요. 우수상, 최우수 연기상, 막 이때부터 막 아우 안 받았네. 근데 대상 설마 혹시? 그런데 고생한 거를 생각을 하니까 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대상 발표를 딱 하는데 제 몸에 온 몸에 소름이 쫙. 야, 그러면서 나가갖고 하지원 씨가 소감을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고 진짜. 사실 저 상 받고 오빠랑 통화했어요. 오빠가 전화 주셨어요. 네네. 집사람이랑 맥주 마시면서 봤거든요. 네네. 둘 다 술 취해갖고 야, 준나, 야, 술 한다. 그럼 이혼 씨 상 받으실 때는 임창우 씨 뭐 하셨어요? 못 봤습니다. 동시간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동시간대 아, 그래서 못 봤구나. KBS를 보신 분들은 SBS를 보실 수 없었죠. 아, 예, 예. 또 아쉬웠겠어요. 뭐가 아쉬워요? 임창정 씨가 안 본 거에 대해서. 아 임창정 씨 안 본 거에 대해서? 네. 뭐가 아쉬워요? 평소에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자, 배우들의 재치 있는 입담은 제작 보고에서도 역시 빛을 발했는데요. 하지원입니다. 이제 복싱 선수로 나올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저 그렇게 예상했었습니다. 예, 예. 예. 액션 씬은 하나도 없고요. 멜로 배우로 제가 이렇게.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지원 씨 실력. 예. 복싱 장면. 네. 그 영화에서는 하지원 씨를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촬영장에서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네, 아. 예, 오늘 지금 처음 만나는 저도, 지금 너무 어색하고요. 저도요. 뭐 요즘에 뭐야? 그러니까 일본가의 기적한데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크니 씨가 하는 줄 알고 제작사에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라고 지금. 어색이 뚝뚝 떨어지고. 뭐 잘못하면 존댓말 쓸 뻔했어요. 아니 훈이야 너 잘 지냈어요? 영어로 저희 엠넷과 인터뷰를 하는 건 저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엠넷이 잘 안 찾아주셨죠. 왜냐면 엠넷은 저 이게 젊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엠넷은 아니 찾아줘 내가 찾아가리. 엠넷에 가서 처제 인터뷰해줘. 저 이훈이거든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모든 거에 지금 1번가의 기적 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카메라만 비추면 1번가의 기적만 얘기해요. 아... 요즘 뭐 그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요. 예, 1번가의 기적이. 뭐 그리고 어떤 뭐 기자분만 계시면 뭐 무조건 1번가의 기적. 자, 영화 1번가의 기적은 산동네 1번가를 배경으로 재개발을 위해 들어온 건달 필재와 동네 주민들이 펼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입니다. 하지원 임창정 씨의 5년 만의 재회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뒤에 이제 포스터 있는데. 저 포스터. 야 열심히 하셨네요. 왼쪽 종아리를 한번. 지원 씨야 왼쪽 종아리. 잠깐 지혜는 사실은 저 내 근육도 저렇게 안 나오거든요. 저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저 꼭 중요한 건 저 정도는 좀 나을 수 있는데 진짜 힘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핏줄까지 나왔어요. 핏줄까지. 종아리 라인에 핏줄. 와 진짜. 왼쪽 종아리 라인에 핏줄. 이건 영화가 대수였던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네. 하지원 씨 몸매 아시잖아요. 아 완전 예술이죠. 라인이. 하지원 씨가 저렇게 근육형이 됐다는 게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DJ DOC의 김창렬 씨가 이 OST를 부르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 친구가 혹시 할까봐 내가 얘기 안 하고 비밀 쉬쉬하면서 갔는데 자기가 음악 감독님을 찾아갖고 어떻게 라인이 된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 나는 진짜 곤란해. 영화 로고송을 만드는데 주인공이 임창정인데 임창정이 그 외국 올라가지고 로고송을 못 부르게 됐다고 급하게 땜빵 좀 해달라. 임창정 씨가 부르는 것보다 제가 부르는 게 더 맛이 있죠. 예, 노래 한동안 쉬어가지고 이제 임창정 씨는 이제 노래가 안 돼요. 자, 위풍당당한 김창렬 씨의 실력 한번 확인해볼까요? 퍽퍽 맞았네, 무서운 여자. 웃으면서 눈물이 난다, 일본 갈기자. 내 밥줄을 뺏어간 거야, 지금. 아니, 사실은 솔직하게 턱깍 이렇게 얘기하면은 노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애 얼굴을 보니까
분유값도 들고 기저귀 값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같이 살아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올해. 야. 곡 써놓은 것도 있고. 야. 녹음도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요. 에이. 원래 하셨구나. 아니, 근데 에이. 진짜. 아, 이게 한다는 얘기 왜. 에이,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진짜 인터넷 상으로 욕 먹어 마땅한 행동이었어요. 진짜 그런 행동 아마 안 되고. 2007년 새해 따뜻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을 안겨줄 영화 1번가의 기적. 다시 뭉친 하지원 임창정 씨가 또 한 번 기적 같은 흥행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웃음들을 아주 잔잔한 그런 우리들의 이 영화 안에서 아마 느끼시고 충분히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가의 기적!